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나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 담긴 코리안 소울은 한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아리랑에 우리의 어떤 역사가 깃들어 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이 노래를 들어보시죠. 우리가 흔히 듣는 이 가락의 아리랑을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는 약 100년 전 개봉한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에서 시작됐습니다. 본조 아리랑은 4대 아리랑 중 하나인 경기 아리랑을 바탕으로 새롭게 가사를 지은 것인데요.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바로 춘사 나은규입니다. 감독, 각본, 주연까지 1인 3역을 맡은 천재 영화인이자 본조 아리랑의 가사를 쓰고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인데요. 그 이유는 영화가 개봉한 1926년에 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우리 민족 문화를 없애려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시작합니다. 1926년 순종의 서고와 함께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일제는 민족성 말살을 위해 대표적인 민족 잡지 개벽을 강제 폐간시킵니다. 이러한 시기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식을 일깨운 영화였던 것이죠. 아리랑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일제의 고문으로 미치광이가 된 영진은 그의 동생 영희를 끔찍이 아낍니다. 그런데 악덕지주의 관리인 기호가 영희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동생을 지키려던 영진은 환상에 빠져 기호를 처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을 되찾게 되는데요. 순사에게 체포된 영진은 이렇게 말하며 떠납니다. 황달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쳤으며 또한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내가 늘 불렀다는 노래를 부리면서 기쁘게 장별합시다. 아리랑 고개라노. 나은규는 식민지 현실을 상징하는 비유와 암시의 기법을 썼는데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대신 일본인 이름을 감독으로 내세워 영화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이었고 새로운 양식의 한 거였습니다. 흥행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국내외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상영될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개봉 당시 나은규의 나이가 불과 25세였다는 점인데 온 국민의 응어리를 풀어준 이 젊은 청년의 내공, 그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은규가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그는 사실 영화인 이전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민족교육의 산실, 명동학교 출신인 그는 3.1운동과 독립군에 참여하다 체포돼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젊은 시절 독립운동에 끓는 피를 이후 영화라는 예술로 배출했던 겁니다. 민족의 혼에서 시작된 아리랑은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아내며 한국인의 정체성이 되었고 이제 세계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35년의 짧은 삶을 민족과 영화에 바친 춘사 나은규. 당시 일제에게 빼앗긴 그의 작품 아리랑은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존재만큼은 잊히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아리랑처럼 그를 불러봅니다.